我是长山的这里，长山就此了。 잠깐, 조자룡이 그렇게 카리스마 없게 한다고요? 조자룡이다. 조자룡이다. 야, 난 조자룡이다. 창경에서 온 조자룡. 너무 애긴데. 정선희 씨, 요즘에 중국어 배우잖아. 대화 좀 해보세요. 네, 저요? 네. 제가 중국어 4개월 됐는데. 4개월 됐어요. 아, 네, 얘기 좀 나눠보세요. 你好. 말 해봐요. 你好. 我是新故事黑你觉得你很高兴 조용해. 조용하네요. 너무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수들이 80년대 음악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매력있다. 너무 귀엽네요. 네, 귀엽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일본에서 오신 분입니다. 2002년 데뷔한 여성 그룹 슈가의 멤버. 저 아유미예요. 자, 아유미 아시죠? 자, 큐티니의 허니의 아유미입니다. 예, 아유미의 큐티언이죠. 예. 그런가요? 아유미의 큐티언이네요. 죄송합니다. 권리세씨 옹둥이가 제가 옹에 옹 드릴게요. 예, 옹 드리면서 권리세씨가 아유미 모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미와 권리세씨는 모두 8월생입니다 오, 이번에 맞아. 정확히 맞아드립니다. 그리고 포털사이트에 두 분의 키가 166cm로 일치합니다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레디 코스는 아유미의 큐티 언니를 불렀고 아유미는 일본에서 발표한 노래 레이디스를 불렀다고 합니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요, 아유미 권리세 두 분 다 상당한 한국어 실력이 있으나 설정상 어눌한 척하는 느낌이 있다. 아니요, 아닌데.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게 공통점입니다.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해서 권리세가 이번 미니앨범 예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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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쓰 권리세의 파트 한번 들어보시죠. 말 시켜놓고 발음 이상하다 놀려대지 마. 네.
귀엽네요. 귀엽습니다. 예, 발음적인 부분에서도 네네. 부탁할게.